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연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찬송 그대로 하나님께 참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거룩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또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또 백신을 인하여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더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도 있는 곳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의 참으로 영적으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참 능력 있게 전파되어서 참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세워주신 우리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재직들과 또 우리 팀장들, 우리 또 목자 부부들, 그 외에 섬기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잘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양육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백지연 자매님, 유승현 집사님,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아울러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또 김유한 선교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아시안들을 향한 그런 증오의 그런 사건들, 이 크라임들이, 헤이트 크라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의 여길 받으며 평화가 임하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그러는 가운데 사회들이 변화를 받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돌보며 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우리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중국의 쭈앙종을 섬기시는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동역하신 일곱 개 가정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쭈앙족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위하여, 또 올해는 세계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함께 하셔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그곳에 들어가 헌신할 수 있는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또 김희경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그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네팔과 베트남과 미얀마와
우리 중국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선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뜨거운 열정과 또 비전을 통해서 우리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한중교회들이 날로 날로 부흥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럽고 추악한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중적인 마음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사 아버지 거룩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가정들은 믿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마지막 때 전국과 우리 지역부터 땅까지 성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이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천국 복음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기간에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이사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정복하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또 드려진 우리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며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교육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동역하는 우리 또 평신들 리더십에도 지혜와 명철과 섬김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 땅극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들어 오늘도 긍휼의 견뎌사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하나님과 고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 선교사님들 귀하시고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 박유세 선교사님, 전영경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에서 중국과 베트남과 미얀마와 네팔과 여러 나라를 섬길 때에 그 지역의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들으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의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이사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이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성전 예배와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실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믿기는 믿지만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가? 그것에는 우리가 순종할 때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고 또 많은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참으로 주저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하시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참 우리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는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 또한 베드로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한 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인물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모든 제자들은 누구오리까 who is it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47절에 기도가 마쳤을 때에 이제 가룟 유다와 큰 무리들이 와서 예수를 잡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믿었습니다. 참으로 믿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아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열두 제자, 이 모임에 재정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셨지만 그래도 참 이 가룟 유다를 어떤 면에서 사랑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것도 단 은 30개, 그렇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게 되는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 참으로 예수님은 여러 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줬지만 결국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선하게 쓰면 의로운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얼마나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가 가룟유다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참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마다 팔아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오를 범해야 되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얼마나 비참한 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참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주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과 수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이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빵을 찍어서 이렇게 주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통곡을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께로부터 그 마지막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캄캄한 밤이었더라.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진짜 이제는 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러한 죄악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히고 사단이 그 몸속에 들어갔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가 가서 여기 나오는 대로 예수를 원래 잡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그 음모를 계획을 하고서 여기 보니까는 큰 무리를 데리고 왔다. 여기에는 아마 성전 군사들과 로마 병정들과 여러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게 되면 이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0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참 막 잔인하고 너무나 막 우리 마음이 불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을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잡으려고 했어요. 더 진짜 우리가 불쾌한 것은 뭡니까?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께 와서 아주 간사하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그 자기네들이 서로 짜고 군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그 입을 맞추면서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위선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또 하나의 가룟 유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두 번째 인물 베드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5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여기 이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칼을 빼서 여기 그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역시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의 종은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된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때 이 칼을 갖고 있었는가? 여기 칼이라는 것은 뭐 큰 뭐 이런 칼이 아니고요. 단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의 어떠한 단검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고 또 특별히 베드로는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우리 뭐 성경에서 며칠 전에 봤죠.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지언정 도망가고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예수님 아니다. 넌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께 잡혔을 때에 이제 자기가 맞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마 칼을 뽑아서 이 말고의 그런 귀를 쳤던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자기의 충성심을 한번 보이려고 하는 쇼업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였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5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뽑아서 이렇게 그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한번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모든 무리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보다는 자기를 더 변호하기 위해서 참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한 거죠.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이때에 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자기를 보호하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게 되시면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칼을 품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또 이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다 이루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세와 이런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과 섬김과 오히려 희생과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베드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특별히 순종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사랑을 해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입맞췄을 때에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친구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참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도 이 가룟 유다를 향한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가룟 유다가 비록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의 증거를 여기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쳤을 때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그 귀가 떨어진 것을 그 고쳐주십니다. 다시 붙여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시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물론 뭐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붙여주시는 그런 또 사랑도 우리가 거기서 배우지만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뭡니까?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베드로는 아마 그 현장에서 잡혀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이 이제 예수께 잡히시게 되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대요. 하늘 하나님께 의탁을 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그야말로 열두 군단 이것 한 6천 개의 6천 명의 그런 천사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천 개 이상의 천사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이 무리들을 다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아니하시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특권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려놓으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참 모든 뜻에 순종하면서 잡혀가지고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기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사고도 아닙니다. 54절과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무리를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결국에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의 권리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 가룟유다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큰 죄를 범했던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떠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또 이런 큰 실수를 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연약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하나님이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